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원근 같이해서 모인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의심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더라면 하나님 언제까지 사랑의 결론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더냐? 자기들이 범죄하여 죄를 짓고 그 죄 아래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아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도래하기 전에 양을 잡아 피를 딱 따서 대접에 들고 번제단에 쏟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은 죄를 졌는데요. 이 양이 피 쏟아 죽듯이 꼭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요. 양의 피를 보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잘못보다 양이 흘린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냐? 사랑은 사랑인데 완성되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 과연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사랑의 최고의 봉우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경험으로 주셨다. 양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비둘기를 잡아도 그리고 수양을 잡고 수염소를 잡아도 인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 없이 할 수 없다면 그 죄값으로 인간은 역시 저주 아래서 살다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 지옥에 가서 정말은 고통을 견딜 텐데 나는 지옥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은 결국은 내 한복판 내 안에 오셨다. 찬양 하나 하고 넘어가요. 내 안 내 사느니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였대요. 왜 들었느냐? 이 못된 놈의 불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여 구약성경 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뱀에게 물려 죽인 사람들 왜 물려 죽였는가 한번 읽어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불독사 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으면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숫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계속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모세야, 예. 너 저 그 놋뱀, 놋 구리뱀. 뱀을 팍 만들어서 살아서 창대로 높은 곳에 올려라. 느부산에 가면 그 뱀이 그대로 있어. 지금도 딱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딱 올려져 있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들고 뱀을 보는 자마다 다 뱀물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됐고 뱀물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받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죄에 매여 마귀사단 귀신의 아가리에 들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에게 당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뱀처럼 달린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다시 산대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들리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얼마짜리나 될까? 멸망이 얼마짜리나 될까? 예, 지옥에 가면 사람들 말이 그래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크,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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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크, 불구덩이 속에서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음부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그지 나사로 손 끝에 물 좀 찍어서 내어 좀 손을 채워서 거기는 도라무통으로 부어도 안 되고 한강이 열려서 지나가도 안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응?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돈이고 뭐고 아무런 고통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다 죽으라도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고통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도 그를 태양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 고난이 내가 당할 영육의 고난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짊어지고 당하셔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물론 멸망에서.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자 같지 않아. 이 어마어마한 멸망에서 나를 자기 육체를 아주 개잡듯 잡아가지고 내 살 받아먹여 내 피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야 하면서 다 주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행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세상에서도 1,000원어치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2,000원짜리 짬뽕 한 그릇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신기하지. 사람 앞에는 빚을 지거나 은혜를 입으면 내 자존심상 갚아야 돼. 절대 갚아야 됩니다.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확실하게 갚아야 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자존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왜 그런 자존심이 없느냐?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 말이오. 누구처럼 가이오처럼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를 믿고 사랑의 최고의 인간을 향해 쏟아부는 데까지 다 쏟아부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로 보여주고 알고 내 안에 누리고 갖게 하셨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감동이. 목사도 이 은혜에 감동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건방집니다. 모든 목회가 기복적이요, 학문적이요, 자기주관적으로 이기적이요, 논리적입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 입은 자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최고의 화자라 이 말이오. 나가서 내가 말을 안고는 안 될 화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 엄청난 화제.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게 제일 화제가 안 되고 있다는데 조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참으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쏟으신 피, 예수가 쏟으신 피와 그가 찢은 살이 확실하게 내 심령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데 왜 이분의 은혜 앞에 그토록 절실하지 못할까? 왜 절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 절실함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는데, 아들은 자기 목숨을 쫙쫙 찢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며, 그런데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을 해결하고 대신 주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 베푸신 주님께 신앙 양심의 발로가 당연히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예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은 너무도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그의 살을 먹었어요. 그의 말씀을 먹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요, 둘이요? 누구와? 예수와. 같이. 우리는 하나요, 둘이요? 누구와?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 한 살로 이루어진 형제. 한 형제로,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형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우리는 과거에는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죽으면 지옥 가도 언니가 동생 지옥 가는 거 쳐다보면 있지 살려줄 수 없잖아. 응? 부모가 자식 지옥 가는 거 쳐다보면 있지 살려줄 수 없잖아. 자식이 부모 지옥 가는 거 쳐다보면 있지 살려줄 수 없잖아.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그 피를 줄 수 있고, 그 살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을 줄 수 있고, 그 이름을 줄 수 있고, 성령의 거룩함을 줄 수 있으니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니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집회를 해보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속에서 폭탁 폭탁 폭탁
잡았다 어쩔지를 모릅니다. 예, 마음이 불안하거나 한눈파리가 되거나 마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 속에 그놈이 지금 벅닥거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원수가 왜 벅닥거리느냐?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나가라고 온다. 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옆 사람에게도 갈 데가 없고, 아, 뒷사람 하나 생겼어, 뒷사람 하나 생겼어. 뒷사람한테 가려고 마음 딱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뒷사람이 정신 바짝 차도 갈 데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참상 몸에서 빠져나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도하는 권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음을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입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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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의 노력이나 수고나 썩어질 씨로된 것이다. 아니냐?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종자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종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쏟아서 해결했으니 우리가 너무도 믿어지고 확신하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사실임을 경험으로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은 때로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돈에 빠져, 명예에 빠져, 관계에 빠져 떠나가는 것을 보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전혀 다른 신앙생활 안는 아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형상은 100% 세상 풍속으로 완전히 장악당했고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믿음이라는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볼 수가 없다. 어느 님이와 같이 다 뺏어갔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가 뺏어갔으니 우리는 정말로 당신 예수 모셨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보물 창고니 절대 악한 영에게 털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깝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파산될 때 얼마나 아까우냐 이 말이오.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멸망이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망을 갚기 전에는 영원한 멸망에서 단 한 사람도,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단 한 사람도 나올 가망성은 전혀 없다고는 사실, 없다가는 사실. 여러분, 천지가 내는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방법이 찾아봐도 없으니 큰일 났구나. 죄에 매여 죽은 이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님 가슴 넓은 품에 주야 찬양하니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주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옵소서. 예, 저 이북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 죽어도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죽는데요. 근데 초상화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과 어떤 죽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신 그 피와 살은 항상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표입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응? 보세요. 사람이 천만 원만 빚을 줘도 가난한 사람은 그 빚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시달리다 싸움질도 벌어지고 살인도 나고 별짓이 다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빚은 빚으로 줬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누구 피? 예수 피. 누구 피? 죄 없는 예수 피. 예수 피. 아, 나도 알아, 그거. 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 알지. 내가 피 흘리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죄를 또 짓고 그 피로 회개하고 또 짓고 그 피로 회개하고 또 짓고 그 피로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그 피가 내 죄 짓는데 유용하게 쓰여진다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혹시 이런 못된 놈이 있거든. 돼지기 전에 회개해라. 다시 회개는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그제는 지면 안 됐는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잘 들을 게 뭐냐? 우리는 계속 죄를 져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는 스탑할 때가 오니. 왜? 예수의 피는 내 죄 짓는데 이용하는 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사용되는 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사용되는 피입니다. 내 구세주 예수를 말하는데 사용되는 피예요.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치 못한다. 바보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원수가 됐다고 합시다. 원수. 함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뭐 원수는 싹 다 쓰레기처럼 썰어서 그냥 지옥에 보내면 끝이지. 응? 다 지금부터 지구를 100년간만 존속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 안에 다 죽을 것이니까 아주 지구가 쓰레기통으로 갖다 딱 쏟아붓고 말아버리겠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죽일래 죽일 수가 없는 예수의 피의 사람, 아들의 피의 사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의 피가 있는데 죽이면
아들의 피가 헛것이잖아. 그래서 아들의 피가 소중하기에 내 영혼보다 1억만 배 영혼이 소중하기에 아들의 피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아들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가장 소중하기에 그 피가 있는다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사랑이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것이 높은 사람 때문에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요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의 피를 만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이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화평이 모여 하나님과 나와 죄의 담이 가로막혔는데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은 이미 화평을 이루었으니 그 증거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피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그와 나와 원수 끝나버리고 화평을 이루었으니 그 피로 이루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돈 있어도 천국 못 가. 권세 있어도 못 가. 왜?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예수 피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피만이 절정이야. 예수 피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요 끝이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구약시대에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육신 속에 피와 생명이 넘쳐났으니 피와 생명이 넘쳐났으니 그걸 누가 알아. 찢어서 주신 분 때문에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몰랐으나 그 사실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죄와 바꾼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죽어 내 피 네게 줄게. 회개. 내가 2000년 전에 죽어서 내 피 너에게 주려고 그래. 네 피는 A형이여 B형이여 O형이여 100년도 못 살아. 내가 준 이 피는 내 영이 영원히 사는 피야. 생명의 피야. 생명의 피. 얼마나 감사한가.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육체로 오신 사건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예수가 말이야 성탄에서 왔는데 박해주의 사상가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아주 예수가 성탄하셨다고 휴가 날짜를 잡고 놀러 댕기고 남녀가 성적 타락하라고 죄를 함부로 짓고 못된 짓을 다 해서 거룩한 성탄을 더럽혀버려. 그게 뭐냐? 그 죄로 주님은 죽으셔야 한다 그 말이오. 알아듣습니까? 석가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는 말을 안 썼어. 마음맷이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는 말을 안 썼어. 예, 지구상의 공자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는 말을 안 썼어.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을 때도 성탄이라는 말을 안 썼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거룩한 탄생을 가지셨다.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탄생. 그분이 육신 있고 이 땅에 딱
모시는 순간 인류가 다 마시고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식과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예,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 인류 구속의 은총의 도리를 모르는 자, 그토록 양을 잡아 피 흘리고 소를 잡아 피 흘리고 수양을 잡아 피 흘리면서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서 나의 구세주가 될 것임을 끝없이 성막에서 장막에서 해막에서 그리고 예 성전에서 계속 그런 일을 진행했더나 그들은 그것이 제사가 단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아주 그림자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될까? 모르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지금도 율법 아래서 대단히 고룩한처럼 그 사람은 일제히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요 애기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보통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막 납니다. 막 나요. 그건 산화 제한이 없습니다. 막 나요. 우리 손들도 막 낳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하니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요? 몇 번? 11번째인데 만약에 열만 낳고 열하나 요셉이가 안 낳았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해 보니까 그러죠? 야곱이가 몇 번째요? 예, 만약에 에서만 낳고 야곱이를 나타났으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다윗이 몇 번째요? 8번째요. 만약 7번만 낳고 8번 안 낳았으면 다윗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수만 있으면 쌍둥이로 삼쌍둥이로 사쌍둥이로 팍 나야 그중에 어느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가 보인다 그 말이요.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자라는 거예요. 피 흘릴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키고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총, 내가 살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개미도요. 저들이 이렇게 가다가 먹을 만한 곳이 있으면 그걸 막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탑니다. 끌고 가려고. 그리고 끌고 가면 놨다가 또 갑니다. 가서 개미 집에 갔다가 이런 뭐 참 엄청난 걸 봤는데 같이 가서 가져오자. 개미 따라 탁 하면서 갑니다. 가서 아무리 올라타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끌어가요. 워낙 맛은 있는데 큰 것이더니 이게 뭐냐? 누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소고기청을 놓친 것인데 요걸 못 끌어갑니다. 요걸 못 끌어가. 한참 구경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으로 소고기를 떡쩍 집었더니 소고기 속에 들은 개미가 다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내 손에 잡힌 개미들은 몇 마리 죽었을 거야 아마. 예. 갔다 개미 구멍 앞에 딱 갖다 놨더니 개미들이 뭐라냐? 이야! 이족이다! 이족이다! 이족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을 거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 부들고 옆 부들고 큰 것 붙들었다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우린 반짝 들여다 천국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그때는 이족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 지옥의 신세 면하라고 주님이 피 흘렸다 이 말이오. 알아듣습니까? 보세요. 인간이 보여.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최고의 피조물을 지으시고 최고의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신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정말로 배신자는 되지 마라. 자, 아담에게는 천진만보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입고 배신자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린 절대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될 수가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 사랑할 만한 데가 있어서 나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별로 못 읽었어요. 성경의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도 기뻐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여서 마귀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요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 아들 보내서 죽여서 피로값 주고 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어느 무릎 봐도 너구나구는 남이 아니야. 왜? 내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잖아. 내 말이 내 안에 있잖아. 내 씨가 내 안에 있잖아. 너는 그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 거야. 이 신분이 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분 변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림받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 복음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와 같은 기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꽉 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들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관리하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그거 들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딱 떨어지면 육체는 흙으로 그냥 대동댕이 내져버리고 우리 육체 영혼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흥건히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주시는 내 생애 그 피와 살을 꽉 쥐고 손가락은 다
다 찍혀도 이거는 못 뺏겨. 내 몸은 다 제재발기도 이것만은 못 뺏어가. 아멘 합시다. 소중한 은혜. 알아들었습니까? 뺏어간다.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피의 공로는 목숨보다 큰 것이기에, 또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기에, 목숨이 끝나면 그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생명의 효력을 가졌기에, 증거이기에, 그저 꽉 붙잡고, 예, 재산 다 날아가도 이것만은 못 놔.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이것만은 못 놔.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이것만은 못 놔. 알아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이 나에게 받은 자의 구원의 표로 주셨으니 난 그 표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이 말이오.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과 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확실하게 계셔서 내 것입니다. 나는 이것 들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만 오르든 둬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영광. 근데 이걸 별거 아닌 줄 알고 세상 거대기 놓치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화를 깨뜨리지 마라. 예수님의 피로 주신 조화를 깨뜨리지 마라. 끝까지 저는 조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있어요. 이 비닐을 주 속에 성령이 계셔요. 이 속에 예수 피가 있어요. 이 속에 당신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이 속에 당신이 나의 죄를 도말한 거룩함이 이 안에 있어요. 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 내 안에 모셨어요. 천국도 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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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것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걸 가졌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주세요. 계속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짓처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아들도 주신 주님이요, 성령도 주신 주님이요, 아들의 피도 쏟아주신 주님이요, 그의 살도 찢어주신 주님이요, 어느 것인들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거 주시옵소서. 그거 주시옵소서. 이게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서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서 그놈이 가운데 껴서 항상 우리를 죄로 통솔을 했어요. 죄로 통솔.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서 모든 통솔의 권한이 끝났어요. 우리의 통솔자는 오직 성령이시기에, 말씀이시기에, 예수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속상해도 놓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신 구속의 은총, 성령으로 주신 화목의 증거, 말씀으로 주신 영혼이 살게 되는 양식의 증거, 절대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당신과 신령한 축복의 조화를 주시는데 깨지면 너는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 진리를 지식을 받은지 지식을 지식으로 진리를 지식으로 받았대.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아주 맹렬한 불만 너를 태우기 위해서 기다릴 뿐이야. 어? 여러분 귀한 거 목숨 뺏겨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읽어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놓고도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받을 형벌이 중하겠느냐. 우리는 정말로 그 피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게 내 생의 재산이 돼야 합니다. 기업이 돼야 합니다. 목은 뺏겨도 그 피의 의단을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속죄함으로 죄사함 얻었기에.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진짜 귀한 보화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서 가진 척 합니까? 어떤 때는 내 동댕이 치고도 가진 척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며 소중한 구수견칙의 피를 무시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